13개월 영아를 숨지게 한 간호사 3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기준치 50배의 약물을 과다 투약하고 사고를 은폐하는 등 의료인에 대한 깊은 신뢰를 훼손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1심 선고가 끝나자 유가족들이 법원을 나섭니다. 형량이 너무 적다며 강하게 반발합니다. 그 돈 먹고 떨어지라고. 그 돈 먹고 데려와. 살려와. 제대병원에서 약물 과다 투여로 13개월 영아가 사망한 건 지난해 3월. 당시 의사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한 13개월 영아 유리미에게 응급처치제를 호흡기 방식으로 투여할 것을 지시했지만 간호사가 정맥주사를 놓아 기준치의 50배가 투여됐습니다. 이후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 의료기록까지 삭제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10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3명 모두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약물을 과다 투여하고 의료기록을 삭제한 간호사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은폐를 지시한 수간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약물 과다 투여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들의 범행이 우리 사회의 의사와 간호사에 대한 깊은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약물 오투약을 인지한 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사망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며 유기치사 혐의는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큰 실수를 저질러도 이 행위를 은폐해도 은폐 행위에 대한 처벌은 묻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건 좀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이었던 것 같아요. 재판부의 1심 선고에 대해 유족들은 유기치사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법정 다툼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